네, 그럼 신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 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미크론이 60만 명 확진자가 60만 명을 넘어서면서 이제 최정점을 맞았고 그 후에는 지금 며칠 동안 좀 확진자 수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우려는 여전한 상황인데, 자 이런 가운데 복지부가 환자를 나눠서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네요. 네. 아 근데 어떤 게 진짜예요? 모르겠어 가지고. 저 약국을 안 가봐서. 뭐 약국 대란이라고 뉴스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근데 네. 댓글에는 뭐 여기는 어느 동네인데 기자분이 어디 동네에 사시냐고 막 그렇게 댓글 다 했는데 뭐가 진짜예요 좀 집단지성으로 알려주세요 그 어떤 분들은 또 아이가 뭐 지금 열이 나는데 해열제 하나 먹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러고 또그 밑에 댓글 보면은 어디 다른 세상에 살고 계시냐고 그러고 도대체 누가 말이 맞는 거예요 제가 약국을 안 가봐서 확인할 길이 없네요 뭐 지금 뭐, 그, 성인분들이 구하는 약이랑 어린이가 구하는 약이 수급이 다른 건지, 아니면 정말 그 기자분들이 다 오바를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각 지역별로 편차가 심한 건지, 어,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언론 기사만 보면은 댓글 빼고, 기사만 보면은 난리가 나, 뭐, 약국, 그, 약사분이 뭐, 거짓말을 한건 아닐 거 아니에요. 뭐, 어떤 그 전국의 모든 약국의 약, 약사분을 인터뷰할 수는 없, 없겠지만, 약사분이 뭐30몇 년을 약국을 운영하셨는데 처음 겪는 일이라고 하시니까 어쨌든 그분은 처음 겪는 일이시겠죠. 그 지역에.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이 뭐 언론이 약간 뭐좀더 키워서 뭐 발표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게한 방송사가 아니거든요. 지금 여러 언론사에서 다 다른 그, 그걸 똑같이 퍼다 나른게 아니라 다 다른 약사분들이 인터뷰가. 그래서 약사분들이 그걸 뭐 거짓으로 얘기해서 이득보는 게 없잖아요. 뭐, 흥행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어쨌든 그걸 보면은 약국에서 대란이 일어나서 그 대란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는 어 병원이나 뭐, 보건소에서 중증 환자 아니면 안 받아주겠다고 해서 자가 치료를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및 동거인에게 증상이 있을 시에는 진통 해열제나 종합 감기약을 복용하라는 공통 안내문을 발표해서 아 이제 코로나 걸려도 이런 걸로 치료하면 되겠구나 해서 사재기를 한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보다 중증도가 낮은 단계여서 무증상이나 경증 확진자분은 해열제나 감기약 복용 등 대중 치료를 통해 확보, 회복이 가능하다. 결국 백신이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다달랐는데. 그렇죠. 백신이 필요가 없고 치료제가 필요가 없고 그냥 해열제 감기약이면 일단 난다는 얘기죠. 네. 정부에서는 무증상 및 경증 환자 증상 시에 종합 감기약을 권고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합 아, 감기약을, 감기약을 먹어도 되나 보군요. 종합 감기약 먹으면 납니다. 네. 결국에는 지금 뭐 백신은 예방이라고 치고 치료제는 치료제는 또 아무나 주질 않아요. 그래서 현재 60세 이상이거나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자는 추약재상자인 50대 이상 기저질환자 면역 저하자에게만 주거든요. 그리고 집중관리군으로 분류가 된이 대상 지금 65세 이상으로 올라간것 같던데요. 접종 집중관리군 분류로 된 분들에게만 재택치료 키트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팍스로비드라고 이제 경구치료제 들여왔잖아요. 네. 근데 그거 40세 이하는 투약 대상에서 제외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감기약으로 그냥 일주일 동안 먹다 나, 나으면 나, 나으면 나와라인데. 그래서 이제 감기약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감기약을 다 해열제니 이런 걸다 사버려가지고 어린이들이 살게 없다. 물론 어린이용으로 따로 나온 것도 있지만 일단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느 어두, 어느 동네에 사신 분은 뭐 내가 샀는데 왜 그러냐고 하실 텐데 네 어쨌든 지금 언론에 나온 걸로만 봐서는 감기약 대란이 일어나가지고 약국에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없답니다. 네. 뭐 지금. 그, 제가 끝나고 가볼게요 저도. 근데 여러분들이 뭐다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듣고 계시기 때문에 좀 동네 상황을 좀 알려주세요. 이게 집단지성으로 해야지 <laughs> 댓글만 보면 믿을 수가 없는데 어쨌든 없답니다. 그래서 지금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조, 경증 환자나 무증상 환자는 종합감기약으로 어, 자가 치료를 해라 이렇게 되어서 지금 종합감기약이 없다고 합니다. 네 감격이 이렇게 없을 정도인데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주식 측면에서 수혜주를 좀 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데요 지금 뭐 이게 수혜주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다 오르는 건 아니 아니에요. 알아서 이 중에서 하셔야지 종목만 네. 종목만 한2 0 개가 넘거든요. 지금 일단 일동제약은 코로나이9 치료제 개발로.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실 코로나 19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 업체들 동력을 많이 잃은 거는 사실이죠. 지금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이 돼서 숫자는 많지만 중증도 환자가 떨어지기 때문에 임상 시험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래서 K 백신 K 백신 하던 얘기도 쏙 들어가 버렸고 그래서 뭐 새로운 정부에서 K 백신을 또그 지금 정점에 달하기 이전처럼 지원해주고 추진할지 모르겠고 그것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일동제약은 그 치료제 쪽으로 지금 부각이 되어서 이만큼 상승한 겁니다. 근데 이제 테라플루라고 감기약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관련주로 엮여 있다. 테라플루 하나로만 간건 아니죠. 일동제약은 코로나19 치료제로 간 겁니다. 그 대원제약은 종합감기약 콜대원 예, 유명하죠. 맨날 이유리 씨가 나와가지고 콜대원 콜대원 짜요 짜요 해가지고 저도 짜요 짜요를 샀습니다. <laughs> 네. 초기에 편하다고 해서. 그리고 뭐 아무래도 지금 이비인후과나 그런데 가기 사실 꺼려지잖아요 솔직히 거기 뭐 일반 환자뿐만 아니라 다 백신 주사 맞으러 온 환자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 꺼려지기 때문에 콜데온으로 초기 감기는 잡으세요 해가지고 콜데온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제약 여기서 화이투벤 이건 원래 다케다제약 건데 일본의 다케다제약의 제약 부분을 셀트리온이 인수를 했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화이투벤을 판매하고 있죠 감기약 1위는 화이, 화이트, 화 벤입니다.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제약. 그 다음에 비강세척제 피지오머. 이것도 많이 쓰시죠. 요거는 아이용도 있고 뭐 세게 나오는 것도 있고 이거 뿌리면 무슨 뭐 천연 청정수의 뭐 느낌으로 코가 화해진다. 막인데전 코로 넘어가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다 흐르고. 이걸 좋아하시는 분은 하루 종일 뿌리고 있더라고요. 유유제약에서 비강세척제 피지오머를 판매하기 때문에 유유제약도 관련주로 묶여 있고요. 그리고 일약약품 일약약품은 해열 진통제를 팝니다 소콜펜정 그리고 진액거담제도 팔죠 우리 감기 걸렸을 때 기침이나 가래 완화시켜 주는 거 액체 꼭 처방받아서 같이 주죠 의사 선생님이 아스마의 아스마 애치시럽 판매합니다 애치 기침 소리죠 그다음에 삼일제약은 해열 진통 소염제 브루펜을 판매합니다 이것도 유명한 것이죠 네. 그리고 광동제약 광동제약이 어, 어느 때부턴가 비타오백, 비타오백하고 옥수수 수염차를 팔면서 갑자기 쟤네가 제약상가 할 정도로 헷갈리고 있었는데, 얘네도 해열진통소염제 스피딕을 판매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 열이 문제인 거잖아요. 열을 떨어뜨려야지. 열이 제일 그 뚜렷한 증상이기 때문에, 해열진통소염제 스피딕, 그리고 보령제약에서는 진 진해거담제 용, 곽상 쿨, 이거를 판매합니다. 그 다음에 한때 아세트 아미노펜 성분의 아까 타이론 타이레놀처럼 아세트 아미네, 아미노펜 성분 포함된 약을 파는 회사들도 다 엮여 있는데 삼진제약의 아세트 아미노펜 성분을 포함한 개보린 정 이게 삼진제약이 만들고요 워낙에 개보리는 유명한데 개보린이 두통, 생리통, 치통 뭐 이런데 알려져 있는데 결국 그다 통증 완화기 때문에 진통제 어느 어느 곳이든 진통을 그 완화시켜 줍니다. 그리고 종근당의 펜잘 이것도 마찬가지죠. 펜잘 개보리니 그 투톱이잖아요. 펜잘도 아세트 아미노펜 성분이 포함돼 있는 진통제입니다. 결국에 아세트 아미노펜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면은 해열작용을 하기 때문에 타이레놀 말고도 이런 거를 그 사면 됩니다. 그리고 유한양행 타나센정의 아세트 아미노펜 성분 포함된 진통제 이걸 팔고요. 유한양행은 그 얀센의 타이레놀의 그 우리나라 판매사이기도 하죠. 근데 자체적으로도 아세트 아미노펜 성분의 탄화센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굳이 타이레놀이 떨어졌다면 탄화센정을 사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관리군 환자 대상으로는 모니터링이없고요 그리고 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해열제, 이거 재택지로 키트를 주는데 65세 이상만 줘요. 아, 그래서 예. 일반 사람들은 알아서 해야 됩니다, 이거. 해열제도 사야 되고 체온계 사야 되고 산소 포화도 측정기 를 사야 돼요. 아, 정말 다 알아서 해라. 이 뜻이네요. 네, 너무 많아 가지고 이걸 다줄 수가 없고요. 그 예. 지원금도 원래 뭐그 4인 가구 소득의 기준으로 해 가지고 뭐 며칠 격리당한 걸로 다 줬잖아요. 그것도 네. 깎았습니다. 지금. 10만 원으로 변경됐죠. 네, 됐죠? 지금 그냥 정액제로 아마 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산소 포화도 측정기를 스스로 구매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없다고 하네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거를 없어 가지고 지금 약간 확진자 거를 재사용한다는 그리안 받아 안 받아들일 것 같은데 지금 산소포화도 측정기가 혈액 내 산소량을 측정하는 거예요 산소가 우리 몸에 적정히 공급되고 있는지 간접적으로 판단하는데 사용하고요 정상적인 상태면 산소포화도 수치가 95% 이상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저산소증을 주의해야 되는 상태는 91에서 94 65세 이상이 만약에 자가 치료를 원해서 집에 있는데 94 이하가 나온다고 하면은 129 불러서 가셔야 됩니다 병원 81에서 90% 오면 저산소증으로 호흡곤란이 나타나는 상태고요 80% 이하면 매우 심한 저산소증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산소포화도 측정기 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지금 확진자에게 지급했던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수거해서 재활용을 하는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어 아, 재활용이 사실 이거를 반영한가요? 아무도 잘 그걸 안다면 사용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저도 사용하기 전데 뭐, 네. 지금 뭐 물론 중고나라나 당근마켓에서는 뭐 회사원들 어? 일부러 뭘 빠지라고 무슨 자기 확진자 마스크를 5만 원에 팔고 있는 사람도 있던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이런 캠페인을 추진할 정도로 서울시에 저기 산소포화도 측정기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이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파는 또 회사들이 또 다른 부분으로 엮여 있어요. 유유제약이 또 나오는데요. ER, 응급실이죠. OR은 수술실, ICU는 중환자실. 여기에 산소포화도 측정기, 여기를 이걸 지금 납품하고 있고요. 자동심폐소생기나 뭐, 호기말가스 분석기, 이런 것들을 수입해서 병원에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산소포화도 측정기 관련주로 엮여 있고요. 그 다음, CU 메디컬, 우리 심장 충격기, 로 유명한 회사죠. 거기도 산소포화도 측정기, 환자 감시, 감시장치를 생산하고 판매 중입니다. 그리고 메디아나, 메디아나는 응급환자를 위한 의료기기를 취급하는 회사인데, 이, 이 지금 메디아나도 산소포화도 측정기, 이거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인공호흡기, 심장충격기, 심전도, 혈압기, 호흡 측정기, 체온기, 이런 것들, 이런 거 위기상황에 필요한 필수 장비들 다 그 저기 판매를 하고 있고요 미국 의료기기 유통업체 메디트로닉의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서울시에서 특히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65세 이상한테 자가 키트를 지급하는 거에 산소포화도 측정기 그 부분에도 모자르니까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자가 키트를 만약에 수급이 불안정하다 하시면은 꼭 구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산소포화도 측정기도 지금 굉장히 수급이 부족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중증도는 낮아지지만 확진자 수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 관리의 부분에서 이 어떤 전부 물자들이 지금 되게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얽혀있는 것들이 전부 관련주로 지금 잡혀있는데 이게 거의 20개가 지금 넘습니다. 네, 감기약 대란과 관련해서 수혜주 좀 알아봤고요. 그리고 환자 관리 형태도 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수혜주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열몇 개가 지금 되던데 몇개좀 골라서 좀 정밀 좀 분석을 좀해 볼까요? 네. 그냥 쭉 한번 보죠. 네. 일동제약은 지금 코로나19 치료제 그건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일동제약이 오, 정말 대단하죠. 일동홀딩스랑 분리가 되어서 일동홀딩스는 예전에 일동 제약의 차트를 가리키고 있고요. 일동 제약은 지금 일동홀딩스로 변한 이 차트는 뭐 지주회사가 보통 그렇다시피 어, 별 효과가 없습니다. 지금 이 2021년도 말에는 같이 급등했었는데 그 뒤로 주저앉았죠. 네. 역시 지주회사라서 그런 것 같고요. 사업회사인 일동 제약은 날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2월 달에도 고가상으로 95% 올랐고요. 이번 달에도 지금 조정을 저기 15% 정도만 하고, 지금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일동제약은, 네, 네 일동제은 지금 코로나19 치료제까지 걸려있기 때문에 시세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좀 네. 매매를 잘 하시는 분은 아직도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대원제약, 대원제약은 그 콜대원이죠. 콜대원, 뭐 지금 되게 여러가지로 나와있어요. 목, 보면은, 목감기용, 코감기용, 어린이용 다 있는데, 어쨌든 초기 감기 잡는 데는 탁월하다, 뭐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었는데 대원제약의 종합감기약이 어쨌든 보건복지부에서 권고를 했기 때문에 종합감기약 드시라고 40세 이상 뭐박스로비드 처방 못 받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어린이나 이렇게 경증 무증상 환자들은 감기약 콜데온을 다 구입하려고 해서 콜데온이 동났다고 합니다. 대원제약의 그런 콜데온 효과로 인해서 지금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을지 어떤 타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박스권 상단부와 하단부는 어느 정도 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나올 것 같아요. 19,000원에서 뭐 25,000원까지 갔다가 또 밑에 오면은 또 반등했다가 뭐 이걸 어느 순간 뚫으면 새로운 시세가 나겠는데 지금 거래량은 많이 들어와 있네요. 네. 근데 아직 뚫지 못했고요. 셀트리온은 사실 뭐 이거 하나로 설명하기는 좀 그런 업체긴 하죠. 화이트 벤이 이 다케아드, 다케, 다케, 이게 셀트리온이 제약회사의 그 어떤 야망을 갖고 있잖아요. 왜냐면 셀트리오는 바이오 벤처로 시작을 했었고, 지금은 바이오 벤처가 아니라 큰 바이오 회사가 됐는데, 제약 부분까지 인수해서 오히려 거꾸로, 전통적인 제약에서 바이오로 넘어가서 거기서 합종연행이 이루어지고, 콜라보레이션이 일어나는 시기인데, 셀트리오는 거꾸로 바이오에서 출발해서 제약을 먹고 있잖아요. 일본의 다케다 제약의 그 화이트벤을 포함한, 여러 가지 아시아 판권들을 갖고 와서 이걸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셀트리온은 다른 그게 많이 사실은 모멘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로만 설명할 수 없지만 어쨌든 지금 60개월 선에서 반등이 나오는 이 시점에 이런 화이트 밴 셀트리온은 120개월 선이고 셀트리온 제약은 60개월 선이에요 많이 빠졌죠 엄청 빠진 사태에서 무슨 회계 그 문제도 불거져 있었고 거기서 네. 어쨌든 중요한 이동평균선에서 이런 화이트 밴이라는 그 부분이 나와서 조금 뭐, 반등의 어떤, 일말에 좀, 그건 된것 같아요. 일말에 기여는 한것 같아요. 그걸로만 설명할 수 없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유유제약. 유유제약도 지금 대원제기랑 아주 유사하죠. 유유제약은 피지오머를 판매하기 때문에 피지오머는 사실은 이 코로나19가 아니었더라도 평상시에 그 비염 있으신 분들은 이걸 맨날 달고 살거든요. 뭐, 다른 것도 있는데, 피지오머를 가장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염 있으신 분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그 뿌리기 때문에, 스테디셀러다. 근데 지금 피지오머 같은 경우도 지금 코 부분, 코랑 목 부분에 굉장히 그 염증이나 증상이 나타나니까, 코로나19가. 그쪽에서 피지오머가 요 코로나19 수혜주로 지금 불거지고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만원이라는 부분이 항상 유유제약의 어떤 적이 있어요. 2021년 4월달에 18,950원까지 갔다가 절반이 내려오면서 딱 만원대에서 끝났거든요. 이게 만원대에 뭔가 약간 마의 벽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도 거기였고요. 그래서 여기가 엄청난 매물이 많아요. 이게 시, 20년 가까이 쌓인 매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뭐 만원까지 간다면 또 팔고 나오고 뭐 이런 게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그 위를 기대하다가는 또 만원이라는 마의 벽에 만 원이란 마이 벽을 만약 넘어간다면 내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일약약품도 지금 일약약품도 사실은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초반에 그렇 굉장히 부각이 되었었던 업체죠. 2020년 3월달부터 7월달에 극초반에 그렇 우리 그때 마스크 가고 막손 소독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백신 뭐 백신 만드는 업체 없냐 막 이래가지고 그때 갔었다가 지금 완전 히 제재를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런 것들 코로나19를 경험하시면서 아 코로나19 테마가 형성됐다가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또 코로나19가 아니라 다른 테마라도 이런 식으로 급등했다가 급락을 하는 테마가 많이 있구나. 이거를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1학년 분 보고. 네. 여기서 이제 소쿨팬적이랑 진해거담제 아스마에치시럽 판매를 하니까 얘도 얽혀있긴 한데 그 초반에 달렸던 것들이 너무 강한 나머지 지금 회복하기가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물론, 지금 저점까지는 왔는데, 야, 여기서 뭐큰 거를 기대하고 이 비중을 실기에는 좀 약간 반등 한 60개월 선이나 120개월 선 정도의 반등까지 요 단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3일, 3일 제약. 3일 제약은 워낙에 그 브루펜이라고 또 이거 애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예. 브루펜 시럽이라고 항상 약간 엄마들이 그 상비, 많이 예. 상비약으로 항상 집에 하나씩은 놔두시거든요. 브루펜 시럽으로 또이게 그 얽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8년도 4월 이후에 어떤 큰그 어떤 그게 없었어요.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 물론 이런 것들을 또 세력이 잡아가지고 또 갑자기 또 띄울 수도 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어떤 움직임이 크게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동제약. 광동제약은 사실은 지금 제약사의 이름을 빼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음료 네. 비중을 많이 실어놔가지고. 근데 강동제약도 해열진통 그소염제스피딕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요것도 얽혀있지만 또이것도이동평균선들이다 머리 위에 있어서 그 정도까지 단기적으로 일단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얘네는 오히려 음료, 음료회사여서 음료회사를 가까워서 여름이 될수록 그쪽이 좀잘 돼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보령제약. 보령제약은 사실은 항암제 쪽으로 또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모멘텀이 있고, 사실 보령제약은 이 테마주로 보기에는 좀 그렇죠? 왜냐하면 보령제약은 실적이 되게 탄탄해요. 예, 꾸준히 실적이 나오고 있고, 매출액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보령제약이 2021년 1월달까지 좀 부각이 됐다가 또 얘도 제자리로 와서 6 0개회 선에 있거든요. 예, 뭐,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저점이에요. 일단, 기술적으로는 저점이고, 용각상 쿨을 판매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도 부각이 될런지, 한번 타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삼진제약. 삼진제약도 지금 정말 딱 붙어 있습니다. 삼진제약 아까 아세트 아미노펜 성분, 개보린정이죠. 이것도 이런 식으로 계속 딱 붙어 있다가 뭔가 한번 움직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데, 네. 좀뭐뜰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박스권이 돌파될 때. 그리고 이제 산소포화도 측정기 쪽 하나 볼게요. 지금 유유제약은 아까 나왔으니까, 메디아나랑 c 유시유 메디칼, 이걸 볼게요. 메디아나랑 c 유 메디칼도, 어, 지금 보시면 차트가 아주 유사하네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뭐, 이 관련주를 엮인 게큰 움직임이 나오진 않았어요. 네. 그럼 뉴스에만 굉장히 나오고, 그래서 이제 메디아나나 c 유 메디칼은 요 산소포화도 측정기로 분류가 되고 있고, 서울시에서 지금 재사용을 검토할 정도로 물량이 부족하다고 하니, 뭐, 어쨌든 물량 부족은 사실인 것 같고, 대신에 메디아나나 CU 메디칼의 본업의 실적이 그만큼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주가 내려가 있다. 그래서 이런 테마에 기대해서 상승하는 부분, 요런 것만 조금 양념식으로 할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지금 뭐, 결국에는 아까 전에 뭐, 처음에 보셨던 것처럼 급등을 했다가 테마가 그, 꺼지게 되면 가장 심했던 게 3위, 저기였죠? 어 지금 일동대학, 대원제약, 유유제약 이량약품 같은 거였죠. 일량약품이 올라갔다가 떨어진 폭이 가장 다이나믹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뜨겁게 올라갔다가 만약에 그게 달성이 안 됐을 시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걸를 염두에 두고 테마 주는 접근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유메디칼메디아나 네. 이렇게 밑으로 가는 업체도 테마로 급등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것을 오랫동안 취해 있지 말고 단기적으로 이익 실현하는. 마음 가짐으로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격 품절 대란과 관련해서 관련 제약 업체들을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